최근에 음식료주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취해야 될까요? 네, 음식료주는 일단 단기간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환율이라든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좀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료주는 원가 비중이 높은 업종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월 달에 이제 1200원을 찍고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긴 합니다. 입니다만 그래도 1200원을 돌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등했었던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바로 안정이 됐다라는 건 아닌데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같은 경우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한 6에서 10% 정도 올렸고요. 네, 삼양식품도 7% 수준의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판매 가격 인상은 이익 개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각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라면은 이제 다른 식품 대비해서는 좀 필수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 둔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음식료주는 더 이상 내수주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11월 농수산식품 수출액 같은 경우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에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섹터상 이제 낙폭과대 업종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음식료주가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수급 유입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이 완화됐고 낙폭 과대 업종이 가장 큰 메리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 음식료 업종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앞서 팀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원가 개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가치를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 한 종목 약간 전통주 관련된 쪽에서 국순당이라는 회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쪽을 보게 되면 일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천억 막걸리라는 쪽에서 벌써 첫 수출을 하고 나서부터 100만 달러 수출을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고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자회사의 모멘텀들이 있는데 팜메이트라고 하는 스마트팜 관련된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작년에 500억 넘게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체 있는 스마트팜 관련된 쪽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지엔텍이라는 회사가 벤처 캐피탈 쪽에서 바이오 관련된 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본업과 또 자회사의 같은 콜라보가 눈길이 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게 작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코로나19 수혜 쪽으로 뭐 홈술 이런 쪽으로도 연관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보게 되면 71억을 보여주는데 작년 한 해치에 한 150%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시총이 1600억대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8,900원대 정도쯤 매수가를 바라보시면서 목표가는 1,500원대, 손절가는 조금 짧게 8,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주에서 국순당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 8,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인 팀장님. 네, 저는 관심주 중에서 이제 삼양식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면류라든지 뭐 스낵류를 많이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닭 시리즈의 글로벌 판매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식품업계 최초로 3억 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한국 전체 라면 수출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삼양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인데 이제 오프라인 판매 지역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고요. 이커머스 입점 후에 판매망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외형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동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데요. 11월에 그 아랍에미리트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볶음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네, 불닭볶음면이 이제 볶음면이죠. 그래서 볶음면 시리즈에 대한 인기를 꾸준하게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동 지역 수출액은 2023년에 한 50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근접한 달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면류 제품에서도 신제품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닭 시리즈가 지금 종류가 이미 10가지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제품 효과에 의한 외형 성장 그리고 수출액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고점을 찍고 많이 빠졌죠. 그래서 2020년 초에 14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거의 뭐 1년 반 정도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만 원대에서 살짝 걸려있는 흐름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93,900원 뭐 현재가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0만 2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8만 9천 원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삼양식품 분석을 해주셨고요. 외형 성장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2천 원, 손절가 8만 9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불닭 시리즈가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